예정이 다 되고 이제 새로 또 한 해 이야기도 정리하고 중국하고 일을 좀 하다 보니까 큰 명절이 되고 이제 큰 휴가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도 많이 쉬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어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다소의 악유가 좀 있습니다. 천당 계획입니다. 나이들이 다 60, 저희 누님 같은 70 되시고 하니까 한 50년, 60년 믿은 교회의 얘기들이 더 요즘에는 주요 화두가 되는데 가끔 논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정치를 하는 우리 또 가족 중에 한 분만 정치 얘기가 조심스럽고 또 다른 분은 종교 얘기가 조심스럽기도 한 그런 이제 가족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다 좋은 세상 만들려고 정치를 잘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 좋은 사람이 돼서 다 이러한 얘기 4차 5차 산업 이게 과학으로 보면 저는 뭐 엔지니어고 버추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멋진 세상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또 뭐 종교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땐 좀 섭섭하기도 한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뭐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세상이 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남들하고 좋은 관계와 좋은 제품의 사랑을 받는 일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굴 부정하고 누굴 나쁘고 뭐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노력이 다 좋은 세상 만들려는 것 같고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그 부끄러운 얘기들도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뭐 구석구석이 나오게 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얘기도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 쪽 그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최근 이제 김영숙 교수님 말씀 100세가 되셨을 때 인터뷰하는 걸 보고서 정말 저렇게 철학자시면서 크리스찬이 되신 분의 일생을 통해서 느끼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참 감동있게 들었는데 그 중에 좋은 거는 저는 이제 곧 죽어 천당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현세에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 수영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고 막 병이 낫게 기도를 하거나 뭐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서 천국에 된다는 구현의 의미를 우리 김영숙 교수님은 아주 그 다른 물론 그 깊은 의미 좋은 사람이 돼서 행복해지고 좋은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을 해서 사회가 나아지는 방향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저도 한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뭐 천국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편하고 하루하루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들 보고 싶고 양보하고 뭐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 이런 데 가면 더 금상첨화죠. 전에도 한번 저희가 한 7년 살았던 밴쿠버에 그 로키 산맥이 옆에 있어서 가끔 이제 가게 되는데 또 가끔 유럽 출장을 가면은 알프스 그 산맥 이제 그 거길 다니면서 거기에 스키장과 이런 곳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그 기회가 돼서 베니스나 스위스에 가면은 렌탈 차를 빌려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다녀보시면 놀랍게도 그 산속이 이 로키산맥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스키장 이런 걸로 개발이 돼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가는 곳마다 정말 경탄을 금치 않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세상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피자를 먹고 그런 데서 앉아서 사람들의 입김을 만날 때 기쁨이 있지 로키산맥처럼 입산 금지 이렇게 돼서 발길이 뜸한데 물론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뭔가 드라이한 데는
역시 그 가고 싶은 마음이 덜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즐겁지 않다.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도록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의 이제 제 바람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이제 내일 모레 만나면 또 이 천당 얘기도 하고 지옥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정치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이 행복한 곳을 찾아야 되느냐, 행복한 곳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 제가 행복한 곳을 자꾸 어디 가자 이렇게 가는데 가도 결국은 거기 간 가족들, 거기 간 친지들이 즐겁게 해야 즐거운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기대가 가슴이 부풀어지는 것이지 장소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제 타락, 창조, 뭐 구원, 뭐 이런 게 있죠.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여러 이제 출애굽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일 관심이 되는 창세기를 보면, 이 heaven, 우리가 천국을 영어로 정의할 때 뭐 paradise 이런 거는 좀 자극적이지만 heaven, 하나님이 계신 곳의 의미의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의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제가 이거 잠깐 지워서 두께를 너무 두껍게 했네요. 제가 이렇게 좀 얇게 펜을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신이, 하나님이 heaven과 earth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 있는, earth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면서 이제 6일, 7일째 창조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1장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천지 만물에 사람의 육체는 들어갔지만 아마 거기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천지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아담 이브 사람 만들 때 얘기를 하면서 그 아담 이브를 그 만들어서 보니까 얘들이 그냥 벌거숭이로 돌아다니는데 부끄럽지 않게 다니고 있다. 뭐가 좀 순진해 보이는 애들이죠. 부끄럽지 않고 남녀가 있는데 그렇게 다닌다. 그래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뱀이 나오고 막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나와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2장에 나오는 다 이뤘다. 그러면 천당이 다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는 3장에 가서 타락의 모델로 들어가서 뭐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다 이룬 거와 잘못된 거의 얘기의 그 갭은 무엇인가? 저는 거기에 이제 저처럼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생각도 있고 친구들 만나도 뭐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저도 뭐 즐겁게 못해주고 있는 것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에 사람이 잘 만들어져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김영숙 교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결국 그 좋은 사람, 뭐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수도 없는 뭐 사서삼경서부터 부처님 말씀서부터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행복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은 본인이 훌륭해지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천국, 천국의 모델, 정말 그 종교 중에서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서 너네들이 지금 잘못 사는 게 마음이 아프고 니들 잘 되게 해라, 또 겁도 줘서 지옥에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사실 흔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적어도 이 우주를 이렇게 인간들에게 마음껏 연구하게 주고 주인처럼 만들었다는 모델, 그 시작점이, 창세기에 있는 그 시작점이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 힌두 불교 이런 데서는 조금 거리가 있게 우선 우리가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커야 된다는 내용과 약간의 그 이제 저같이 어린 사람은 이런 부분이 또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천국, 좋은 세상을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 이브가 선악기 따먹고 전 또 이제 창세기 6장 7장 넘어가면서 노아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심판을 거친 이후 심판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 그런 것을 보고 저한테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이렇게 변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예술로도 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지어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건 아닌가 천국이 저기 있는데 지금 교회 열심히 거기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뭐 어제도 뭐 와이프가 뭘 좀 사오라고 해서 보니까 뭐 갈비 소스를 사오라는 거예요. 뭐 시간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맛있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슈퍼마켓에 보니까 별의별 소스가 다 있고 아 이게 뭐 제가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정말 좋은 세상이 됐구나 정말 모든 게 편하고 아름답고 맛있고 한 3, 4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역사라는 것은 흥미진진한 것들이 특히 우리가 VR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과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어큘러스 같은 것이 과거에는 이 렌즈를 써서 되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없었는데 지금 뭐 2, 300불에 이렇게 쓰고 보면은 갑자기 제가 그 세상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이 또 발전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이 물론 있었죠. 그 다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다 이뤄놓으신 그 말씀 다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것을 빌드업 해나가는 우리 너네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그것만 하면 천당이 된다 천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음식도 예술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쓰고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친구가 있어야 좋으니까 친구들 잘 만들어서 예수님 사랑처럼 만들면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그 슬픈 얘기죠. 이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좋게 다 하시고 나서 이 그 타락할 때 보면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뱀이 유혹을 할 때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제 3장 3절로 가 보면은 2장에서는 아담 이브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그렇게 그냥 명시하고 선과 악을 안다 이렇게 정도에서 갔는데 아, 이 3장에 넘어가서 뱀이 하는 거 보니까 야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좋아 보여. 그런데 그게 잘 쳐다보니까 보암직 먹음직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동산 한가운데라는 단어는 이미 유혹을 정의하고 있고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생명을 죽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함에도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강력한 유혹을 만들어 놓은 곳이 에덴 천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자유를 질주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은 과학적으로 보면 미완성 작품이다. 뭐가 미완성이 됐나를 해석해 보면 결국 사람들이 미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막 나빠졌죠. 뭐 아담도 쫓겨나고 에덴 동산도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 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이제 아주 관영하니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이렇게 6장에 나오면서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 righteous man이다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선택하고
남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의로운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큰 사실 용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뭐 그때 예수님 없었을 때니까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인간들과 결혼도 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네피림 얘기도 6장 그 노아가 선택되기 전에 나오지만 어쨌든 노아를 선택하는 데는 의롭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후에는 의로운 사람은 선택되면 돼서 구원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안 써있고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먼저 하늘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righteous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blameless가 되고 그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택한 노아는 두고 나머지들은 다 없애는 잔인한 죽음이 전개되는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첫 심판이고 그 심판 위에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심판을 안 하게끔 언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심판을 안 하겠다 언약을 하는 말씀은 또 너네들이 못할 것 같다 너네들 죄를 질 거 아니냐 하는 아마 잠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고 나서 그런 이제 언약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너네들은 모든 생물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개들 보고 생육하고 번성의 세상을 꽉 채워라. 이것은 창세기에도 있었습니다. 1장 22절에 4일째 되는 날 동물 식물을 만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거 뭐 지우개 드리게 됩니다. 내용들이 있었던 그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류의 첫 심판을 한번 살펴보면은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심판이 또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첫 심판이 있었을 때를 잘 살펴보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어떨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언약에 있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언약은 어떤 거냐면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 인하여 그 심판하게 된 동기가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다시 안 한다. 두 가지 해석이죠. 사람이 앞으로 다 착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다 또 뭐 바리새인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죄인들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사람들이 된 세상이 노아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면 이런 세상이 되고 또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심판 안 하겠다. 물론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불심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노아의 심판의 얘기를 꼭 물로 한다 불로 한다가 아니라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2절에는 땅이 있는 동안 심음 시드 한글로 써 있으면 어렵습니다. 시드 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시드 타임 앤 하비스트 그 경작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다. 이 말이 참 심판하시고 나서 죄 안 진 노아한테 의로운 노아한테 한 얘기 중에 보면은 너 땀 흘려야 되고 그 타락하고 나서 아담한테 했던 니들 이제 땀 흘려야 된다 그리고 그 경작을 하고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는 이런 내용이 긍정적으로 구원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심판에서 구원을 시킨 노아에게 야 그래도 너 씨 뿌리고 걷어야 되고 추위 더움이 있고 밤낮 쉬지 않게 있는 거야. 그것이 그 타락해서 죽음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데서도 그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같이 4차 산업을 니들 한번 만들어봐라. 뭐 이렇게 좀 의역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그 이 언약의 말, 사람에게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묘하게 세상은 지금 뭐 심판 이후에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셔야 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뭐 출애굽도 그렇고 여러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전쟁, 뭐 온통 피해 얘기들로 되는데, 이 노아가 있은 다음에 바로 저주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죠. 가나안이 그 이제 그 부끄럽게 포도주를 먹고 누워 있는 그 노아를 보고 가려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 보기 좋았다 했는데, 그거 이제 그 보기가 흉해서 가리니까 그런 그 것에 대한 먼지. 그러나 그걸로 인류가 전부 다시 이렇게, 또 그 중에 그 죄에 앉은 그 이제 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있죠. 하나님이 아벳은 장대케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셨다.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게 했는데, 종의 종이죠. 뭐 그때 종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가족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 저주. 그러면 그때 다른 형제들과 이 가나안의 얘기가 분리됐다면, 왜 그러면 전체 또 전부가 이제 잘못한 사람 외에도 다 우리가 노아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은 해석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이건 목사님들이 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물심판 이후의 구원과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정의를 한번 우리 정리해 보면은, 이 그 물심판 이전에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죽고, 이 에덴 동산에 퇴출되고 가인이 퇴출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 이후 6장 9절에 의인 노아를 발견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하는, 다시 창세기 때 했던 창세기 5일째 아담 이브를 만들거나 했던 것과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노아한테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그 선악과 같은 건 아니지만 그 계명이 없었지만, 뭐 이게 이제 써 있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지만 그 부끄러운 걸 느끼는 것 때문에 실패가 된 건지, 왜 실패가 돼서 다시 이렇게 저주가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변하는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물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노아의 시대가 됐고, 노아를 중심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선악과에 있었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되면, 노아를 통해서 의인이 나와가지고 그 가족이 새로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됐다고 하면, 그거로 그냥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게 되고, 이 요한교실에서 나오는 다시 불심판이 되고 물심판이 되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그 추측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우리가 노아가 구원이 안 됐다 됐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은 거는 심판을 통해 노아는 구원이 됐다, 노아는 살아났다. 그 구원에는 의인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이 righteous, 영어로 얘기하는 의인, 정의로운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간 사람들이 많다, 그분이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런 분도 다 구약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성경에 대한 몇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이제 그 플럭스죠, 영어로 카인은 그 소일에서 했는데, 이 그 농사와 목축은 사실 역사에 그 여러 흔적들이 나오는데, 대략 과거에는 한 7천 년 전, BC 1000년 전이죠. 성경 6천 년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때 농업이 시작됐다. 밭을 갈고 청동기도 나고 이렇게 하던 것이 있었고 그때 함께 수렵도 병행됐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다른 사람은 한 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만 년에 7천 년이냐. 지금 생각에는 뭐 그 정도는 다 에러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성경에 나오는 가인 아벨의 목축과 농사는 우리 그 이 인류 역사에 보면 구석기 시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 에녹, 이랄, 무셸라, 뭐 라벨 이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은 아, 이 아다가 난 아발과 뭐 이렇게 있는데 아발은 육축의 조상이고 텐트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텐텐 레이스터 라이브스톡이라니까 이제 그 육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쳐놓고 이렇게 하고도 하는 그런 시대죠. 이게 몇 제너레이션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인으로부터 에녹으로부터 이게 이제 아담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한 7세대에 와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구석기, 신석기 하면 이게 뭐 천년 이렇게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몇 세대에 그냥 인간이 창조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땐 그렇죠. 물론 뭐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딱 6천 년 전에 하루에 탁탁탁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학자분들도 계신데 뭐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들고 현재 있는 시간 스케일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타임 스케일을 우리 인류의 지금 이 속도에서 볼 때의 타임 도메인의 시간으로 보면 150억 년이 맞다. 뭐 이거 다 정설인데 그걸 또 기독교에서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있는 6일은 150년의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단축했다. 왜냐 하나님 시간으로 썼으니까 여기는 아담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밤낮이 하루씩 있는 시간으로 보는 것은 시간에 대한 과학적 논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게 시간이 4차원의 세계에서 변수라고 얘기한 아인슈타인의 1900년 초에 논리가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의 논리가 나오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거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축으로 있는 그리고 그 변수다. 빨리 달리면은 시간이 멎고 천천히 달리면은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상대적인 것이다. 실제로 그 실험을 했죠. 비행기 싣고 시계를 날리고 지상에서 안 날아가는 걸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입증된 논리인데 어찌됐든 이 창세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의 내용은 우리 지금 과학적인 스케일로 볼 때는 그것이 구석기 신석기에 있었던 이 비파형 동금이 나오던 이 신석기 시대에 얘기를 보면 농업이 생기고 목축이 생기고 하던 것이 되고 사유재산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원전 1000년, 2000년이니까 성경의 6000년 얘기로 보면은 뭐 그렇게 그 틀린 게 아니다. 그러면 요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발은 그 야밧의 그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에요. 수금 퉁소 뭐 이거 이렇게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림 참고로 넣었는데 그 조상이 됐다. 그렇게 있었다. 또 더 나아가서 실라, 그 두발 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동철이라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이 이건 all kind of tools out of bronze and iron입니다. 철과 브론즈로 됐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 그 뭐 한 몇 제너레이션에 있는 그 시대에는 정확히 철기 천동기 시대라고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역사와 지금 과학의 역사가 상당히 근거가 있는 때이고 그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가인 아벨에 뭐 빈부가 생겨서 그렇게 됐는지 이러면 전쟁이 시작되기 하는 얘기들이 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잠시 제가 이야기한 가인, 아벨, 노아, 홍수, 심판, 구원 이 얘기를 보면서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자 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끌고 오는데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같은데 거기에 젖과 꿀이 어떤 젖과 꿀이 흐르고 있기에 그렇게 가려고 했느냐? 거기 가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로 생각하고 달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그것을 데려가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척박한 그 사회와 또 이런 그 유다 지역이 있고 하는 거기가 지금 뭐 적과 꿀이 그 유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타락과 홍수와 또 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는 그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 곳은 다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지금 이 세상보다 5천년 전에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맛있는 라면도 있고 피자도 있고 커피도 있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살고 차로 비행기로 다니는 세상에 사는데 과연 천당에 가서 그런 이런 데로 돌아가라면 갈 수 있을까. 물론 뭐 자연인 이런 걸 보면은 산에 가서 정말 편해 보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천당이 가고 싶은 곳은 어떤 것일까. 다 만들어 놨다는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도 찾아냈고 거기에서 VR 기술도 찾아냈고 이렇게 저처럼 M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사실 이게 M스튜디오 1이라고 좀 더 저렴한 걸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물을 받은 거죠. 이거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만들었다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방식 하나를 하나님이 선물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제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저는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은 일부니까, 이런 것이 있었던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 인텔의 CPU도 쓰고 또 엔비디아 그래픽 칩도 쓰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도 써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 한 명이 만든 게 아니다.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만들어진 많은 기술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붙인 거죠. 원터치 애플 컨셉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가 큰 혁명을 만들어내게 했다면, 저도 작은 부분이지만 뭐 스마트폰 큰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교실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이제 스마트 세상 펌핑해 주는 데 있어서 이 M스튜디오, I스튜디오는 어느 것보다도 좋아 보인다. 적어도 나한테는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만들어서 좋아하시는 분들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천국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잠깐 선악과를 먹기 전에 동산과 또 노아가 그 심판하고 난 그때의 잠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짧아서 어떻게 그때를 묘사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을 만들고 다니는데 혼자 보내는 게 좀 안쓰럽고 심심해 보여서 이불을 갈비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이 된다는 아주 단편적인 얘기를 한 거죠. 부부가 있어서 행복할 것이라는 얘기가 된 것처럼, 또 출애굽 때는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자, 이렇게 해서 그걸 보는 사람은 젖과 끓이 흐르는 저 땅에는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출애굽 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 헷족속 뭐 이런 지방에 이르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명시된 부분을 보면 가나안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깊은 다른 뜻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보면 기독교원의 천국은 이제 원제론이 사실은 성 아우구스투스 340년, 380년인가요? 그 사이에 이제 원제론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독교의 구원은 노아에 의한 그 부끄러움 이야기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아담에 의한 거로 된다. 이제 다시 얘기하면 아담에 의한 타락은 기독교에서 정통적인 논리로 들어가지만 노아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구원이 됐다는 것은 구체적인 이해를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심판이 있었고 심판의 목적은 항상 버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에는 노아가 서 있었는데 불과 한 제너레이션도 못 가서 또 역사는 그냥 진행된 것 같고, 그 자식 중에서 가나안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고 그래서 다 모든 게 무산이 돼서 모두가 지금 다시 역사가 이 아담 이브때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천국의 헤븐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게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good news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good news가 너 천당 구원해 줄 거 아닙니까? 뭐 각자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늘의 의의를 구하고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과 좀 달랐다. 그래서 이 그 뭐 로마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저는 지금 저도 이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노력들, 4차 산업 단계에서 가고 있는 이 노력들은 분명히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구원과 천당과 이런 것은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제가 믿는 그 성경의 얘기는 창세기에도 세상을 주관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를 끝난 다음에도 세상을 주관하라 라는 말이 있었고, 모든 걸 다 이뤘으니 너네들이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걸 다 개발하고 발전하고 사랑해서 세상에 천둥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천당이 저기 다 있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그걸 하라고 그랬고 노아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아마 지금 오시는 예수님도 니네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같이 사랑을 살아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기술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도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사랑이 결여되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에센스로 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된 만물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정말 행복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그 외로움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자료 중에 그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이 영지주의 뭐 나그 하마디 문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언급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조금 본 건데, 어찌됐든 그런 얘기들이 지금 그 쿰란 공동체에서도 나그 하마디에서도 이런 게 나오면서 여러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또 뭐 도울 선생님께 책도 내시고 뭐 그 도마복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안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뭐 표가 하나 있어요. 이 도마복음에 누가복음에 사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도마복음에 진실로 천국은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천국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 오셔서 저기 데려가서가 아니라 지금 있다 이런 말씀하는, 그것은 사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다 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든 그때든 하나님의 성령을 중심으로, 또 어떤 그 인문학자는 성령을 에고 안에 있는 양심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 이런 거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모든 인류가 양심과 같은 마음이 안에 있어서 괴롭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사람들 안에 다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고, 저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성령이라고도 보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입김이라고도 보고 있고, 그걸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그 양심 안에는 아주 정의롭고 투명한 방향으로 항상 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좋아지고 더 많은 기술이 나와서 더 풍족해지고, 물론 악한 일들도 생기고 다 하겠지만 그것이 메시지가 돼서 어찌됐든 이 싸우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좋아져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도 교회에 가서 훌륭한 사람들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양심 속에 있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래서 더 제가 성숙하고 발전해서 부처님 말씀도 좋은 얘기는 받아들이고 있고 다 같은 얘기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도 열심히 해서 제가 만든 이 제품을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면서 가게 하는 그러한 그 다림이 되도록끔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